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을 이끌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암살되면서 가자 지구의 전쟁 종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휴전 협상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희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교착과 진전을 반복해왔습니다. 번번이 결렬된 협상은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중재국으로 나서 명맥을 이어왔고 최근엔 이탈리아에서 휴전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협상단을 이끌던 하니예가 암살당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동의 중재국들마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카타르 총리는 협상 상대를 암살하면 어떻게 중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며 절실한 휴전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고 이집트 외무부는 이스라엘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시적 외교 성과를 위해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은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이탈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가자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주요 당국자들은 외교적 해법과 확전 방지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I'm not going to speculate on what impact any one event might have on that. What I do know is the enduring imperative of getting the ceasefire, and what I do know is we'll continue to work at that every day. We don't believe that an escalation is inevitable, and there's no signs that an escalation is imminent. But I also said that we watch it very, very closely.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의 전면전 확산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